한데요. 아, 제가 보기에는 지효 씨하고 전소민 씨. 어, 두 분은 지금 완전 이 중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손님이 마음에 들어온 선수가 분명히 있어요. 있더라고요. 자, 일단 저 선수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구단에서 한 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좀 오게 되셨는지. 네, 이번에 창원에서 열리는 이제 올스타전에 좀 뽑혀서 예. 각 팀의 가장 핫한 선수들이 아. 출전을 본인을 본인 입으로 핫하다. 와, 좋다, 좋다. 본인을 포함한 핫한 선수들. 오, 바로 이분들. 핫하다, 핫하디 핫하. 아, 근데 진짜 멋있네. 빈지라면서 빈지로. 맞아. 맞아. 진짜 멘토. 아니, 이건희 선수도 좀 소감 한마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누굴 좋아합니까? 누구예요? 전소민 씨와 하고 이제 또 제가 지석진 씨를. 너무 특이하네. 왜요? 아니 난 지효와 전소민 그러니까 난 들은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나는 성진이 오빠랑 같이 있는 게 좀. 야 조용히 해. 아니 근데 이건 선수는 왜. 아니 전소민 씨는 알겠어요. 궁금해요. 그 지석진 씨가 네. 이제 오래 남는 사람이 이제 강하다는 몸소 네. 제가 그리고 또 유재석 씨 같은 분을 되게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왜요? 저렇게 살긴 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쉽지 않죠. 현실적이네 진짜. 아, 유재석으로 살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사람이 강하다. 아니 전소민 씨는 왜 혹시? 되게 생기발랄한 그런 모습이. 소민이 이렇게 기는데요. 소민이가 지금 한창 지금 남자친구 찾고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예요. 이거 진짜. 근데 좀 어울린다. 어울린다. 옆에 한번 서봐. 서봐. 오케이 남봉군 캐릭터. 여기 빨개졌어. 자 여기 이제 가세요. 소민이가 빨리 오세요. 아니 그 올스타 팬 투표로 뽑혔는데 예, 기분이 좀 어떠신지. 아 MC가 네. 영어를 못해가지고 제가 좀 영어 발 원활하지가 않아서 아 이게 참 이런 얘기들을 좀 네. 하고 싶은데. 코리안노? 아 코리안노도 미안해. 잉글리시 오케이? 잉글리시 오케이? 핸섬 가이. 땡큐. 아 씨 내 롤모델. 이게 좋아요. 아 좋아하잖아. 저런 멘트 치기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대. 저런 멘트 쉽지가 않대.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걸 해내는 게. 예. 자, 이제.